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세트의 이재훈 팀장님 보내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아닌가? 제일 좋은 건 그냥 투자 안 하고 사는 거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좋은 게 오늘 이재훈 팀장이 이런저런 말씀해 주신 자산 배분 해서 그냥 매일매일 장 굳이 안 봐도 되는, 가끔씩만 쳐다봐도 되는 이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아닌가.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또 종잣돈 모으는 과정에서는 또 리듬을 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투자 스타일과 좀 다르시더라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봤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그 사이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왜요? 그 이제 두 분이시잖아요. 아, 예, 예. 김프로 아니면 네, 그러니까 프로. 이제 템포가 딱 누군지를 딱 그 전에 이미 짐작이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예. 더 많이 네. 글로벌 라이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어제 김프로님 방송이고 또 네. 새해 첫 방송인데 좀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면 뭐할까봐 싶어서 어제는 나쁜 이야기는 뺐고요. 뺐는데 네. 나빴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빴죠. 근데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시장에 대한 버블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새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보통 첫날 새해 들 첫 거래, 그다음에 첫 주 거래가 보통 많이 빠집니다, 미국이. 아, 그래요? 예. 원래 한 반반 원래? 정도?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의미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왜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4분기 어닝이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관심 없겠지만 어닝인데 그게 좀 찝찝해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어닝이. 예. 뭐 그러니까 얘기하면 실적이 없죠. 예. 네. 실적이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실적은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기업들이 보통 평균 100개 기업, S&P 500 중에서 100개 정도 기업이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분기 2021년. 예, 그렇죠. 1분기 지난번에 한번 저와 같이 방송했지만 네, 예.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아 갖고 주가가 빠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확산 때문에 다음 2021년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없을 것 같다. 그 네.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래 1월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뭐 월이지만 예.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요. 네. 어제 보였던 어떤 좀 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밖에 없죠. 저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가 어제 같은 날에도 3.42%가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부 다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시퍼런 것들이 에너지, 보시는 것처럼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것들이 약간의 녹색불을 켜고 있고, 외에는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빅5가 한 2%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뭐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을 좀 이끄는데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업종으로 보게는 딱 하나 에너지만 0.13% 올라가면서 나머지 10개 업종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IT가 1.79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빠진 거는 부동산인데 네.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빠지는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인데요. 지금 월가를 딱 보여주는 그림 바로 이겁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약세장이 강세장을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곰이 그래서 황소를 예, 쳤네요. 그렇죠. 예, 치고 있는 그런 하다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월가의 시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어제 보였으면 일단 너무 재수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하루 지났기 때문에 네. 보여드립니다. 이걸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간순하게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의 25배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S&P 500이 25배는 과거 닷컴 버블 때 말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25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거 맞죠.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것과 장이 빠지는 것도 다른 얘기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것을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황소가 좀 맞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의외의 어떤 혀를 찔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예. 제가 보기엔 조금 1월 달에 좀 힘든 경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들어보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이 이제 어제는 제가 안 보여드리고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보시면 작년도 이맘때, 작년 네. 이맘때 2022년 말을 예상한 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한 게 파이퍼 제프리가 3,600을 제시했거든요. 예. 틀렸죠. S&P 기준으로? 전부 다 틀리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예. 한 군데도 맞춘 적이 없고 다 빠졌기 때문에 아, 올해 뭐 제가 나와서 JP모건 체이스가 4,400을 얘기한다 하지만 별로 못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게 3,600, 낮은 게 3,000이었는데 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올 아마 모든 IB가 다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부 틀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IB들이 정말 많이 틀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이 나와서 뭘 얘기한다고 해도 반반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또 하나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포워드 PR이 요 몸통이 평균치고요. 네. 파란색 몸통이 평균치고 그 가운데가 중간 값이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현재 구간인데 미국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EM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도 15.2배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전부 다 꼭대기에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주가는 주식은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지금 만약에 주가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잠깐 흐린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그림을 가져오고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라서 갖고 온 게 뭐냐면 한글로 치게 되면 네, 신용 그런 겁니다. 신용 네, 네. 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예. 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 신용 마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가 첫 번째가 몇 시기로는 언제 이때 언제냐면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현금 외에 레버리지 키운 거죠. 예, 예. 이 정도 키우게 되면은 주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때는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첫 번째는 닷컴 버블 때, 두 번째는 금융위 때 역시 가장 많이 찍고 내려온 그런 모습 보였고 현재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마진 거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묘하게 유사한 비율이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보통 매배를 쓰거든요. 예. 보통 미국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만 달러면은 보통 4만 달러 써서 매매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 정도 써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도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이 빠지거나 좀 위험해지면 네.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그림 갖고 온 거는 여러분들 왜 가져왔을까요? 요거는 이제 각 국가별의 올해가 아닌 작년도에 가장 높았던 수익률부터 나빴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요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나중에 사진을 딱 찍어놓으시고 덴마크는 EDEN이라고 하는 심볼로 되어 있고요. 네. 한국은 EWR로 쭉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심볼대로 투자하시면 예,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나라 주식 지수를 사는 예, 겁니까? 예, ETF? 아, 예. 나 덴마크 주식을 우리 코스피처럼 덩어리를 사고 싶어. 맞습니다. 예. 하면 저 이덴이라고 쓰여 있는. 예, 이덴이라는 것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42.6%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게 덴마크였고요.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2위에 올라왔습니다. 39.4%. 이것 딱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코스피가 이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EWI나 모든 ETF는 다 그 달러로 환산해서 네, 표기하기 네.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좋네요. 편하네요. 아주. 저거 그냥 사면 네, 되고.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가장 안 좋을 거 살까 그러면 터키부터 브라질까지 보시게 되는데요. 뭐 브라질이 20%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환까지 반영한 거니까 환 네, 때문에 저런 건지 네, 뭐 저거는 두고 봐야 되는 네, 문제네요. 예. 현재
뭐 물론 미국이 7등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한국이 올해 정말 좋은 모습 보였다는 게 한 가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뭐 잘 찍어놓으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실 어제 왜 빠졌는지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제 왜 빠졌냐면 예. 지금 조지아 상원에서 상원 표결이 들어가는데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뭐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지아 상원을 1월 5일 한다는 건 아무도 다 알던 사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거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뉴욕타임즈 갖고 왔는데 하나는 1947년도 기사고요. 네. 하나는 최근 기사입니다. 어젠가 기사인데요. 보시는 게 다른 게 뭐냐면 1947년도에는 600만 명이 한 달 만에 접종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 천연두였네요. 어? 아시네요. 천연두를? 네. 네. 제가 써놨군요. 네. 네, 지금 문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천연두를 갖다가 600만 명이 무려 600만 명이 한 달 만에 접종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는 17일 동안에 8만 8천 명이 접종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뉴욕의 인구를 아십니까? 글쎄요. 2천만 명이거든요. 예. 2천만 명 중에서 8.8만 명이면 뭐 한 뭐 얼마 됩니까? 0.5%는 안 되나? 0.4%? 주사 놔줄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 아니고 안 맞겠다. 예, 안 맞겠다. 뭐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맞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보여드렸지만 지금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실험용처럼 쓰인다고 보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있어갖고 네. 첫 번째 마스크를 또 안 쓰지 않습니까? 주사 맞는 것도 내가 자유다 하면서 안 맞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뉴욕이 8만 8천 명인데 너무 늦게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가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어제 보여드린 건 이스라엘은 가장 많이 맞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맞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0.024%가 걸리는 확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당 240명. 그러니까 맞으면 안 걸리는데 네. 지금 도망다면서 안 맞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과거에 천연두처럼 많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접종이 예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저리하고 있다. 아, 저게 저 트렌드가 안 바뀌면 백신 나와서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다 무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제일 처음 맞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번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저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닌데 제가 미국에 소문 났어요. 아니, 한국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장우석 본부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아주 용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물론 많이 올라온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확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백신이 맞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그 후유증도 문제가 되지만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게 이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포르투갈에 이제 여기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이제 간호사인데요. 이분이 화이자 백신 맞은 다음에 2일만 사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술도 마시지 않는 정말 건강한 간호조무사였대요. 간호사였대요. 근데 이제는 원인을 파악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포르투갈이 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확진자가 42만 명이 나와주면서 급한 상황인데 예. 이분이 딱 사망하자마자 전부 다 지금 접종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뭐 원래 다른 병이 있어서 사망한 건지 그건 뭐 모르죠. 알 수 없는 예,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안 맞잖아요. 이게 나오는 뉴스가 되면 예, 결과가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작년인가요? 백신도 그 독감 백신도 안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지금 실제 나와 있지만 백신을 안 맞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게 보고 있습니다. 좀 문제다. 예. 일부 뉴스에서 보면 꽤 많이 맞았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예. 지금 미국 많이 맞고 있는 뭐 유럽 쪽 1%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맞은 게 이스라엘의 100만 명. 미국도?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급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퀀텀스케이프가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예. 이게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데요. 작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폭스바겐과 빌게이츠가 투자해서 상당히 알려진 기업인데 예.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한테 아마 배터리 만드는 거를 그 줄 것 같다 주문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배터리를 뭐 LG화학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저도 모르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야 이거는 향후에 6년이 있어야지만 5년 6년 있어야지 매출 나오는 기업이니까 네.
너무 빨리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보신 거 주가가 한 4일 만에요. 60% 이상이 빠졌어요. 물론 많이 올라갔지만 예.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퀀텀 스케이프 자체에서 시킹 알파라고 하는 온라인 증권 포털 업체죠. 그 업체에다가 아.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얘네들이 어제자 기사를 썼는데 이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썼어요. 근데 네. 이제 주가 급락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블룸버그 기사 때문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년, 5년까지는 아예 매출이 없는 상태고 네. 5년이 지나야지 올라온다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요거가 빠졌다가 제가 일단 네. 열심히 번역해서 갖고 왔거든요. 예,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킹 알파가 제시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배터리 회사에 이 배터리가 실험실 밖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다. 최고의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 성능이 잘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공매도 보고서가 아니고 네. 그냥 순수하게 쓴 기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배터리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고 전고체? 아, 전고체. 예. 전고체 배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얘네가 만든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기대하는 배터리 성능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 뻥이다라고 하는 또 부분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이미 개발비로 3억 달러가 지출됐기 때문에 돈 없다. 예, 돈이 없다. 돈도 못, 매출이 없는 기업인데 얼마나 더 쓰겠냐. 아마 예. 돈이 바닥에 날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작은 휴대장치 적합한 거지 큰 차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화재가 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퀀텀 스케이프에서 만약 이거에 대한 아마 해명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예. 얼마 내놓을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약간의 그 니콜라와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서 한번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심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전문 용어 워낙 많이 나왔고 예. 제가 배터리 쪽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내용만 번역해 갖고 온 거니까 아직 보시면 개발돼서 상용화되지는 않은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정도의 발표를 했던 회사인 모양이네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애플이 전기차를 발표하고 나서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 그다음에 예. 라이다 회사인 루미나하고 벨로다인이 많이 급등했는데 루미나 벨로다인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이미 적자가 너무 큰 기업이어서 스펙으로 성장했지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거든요. 올라갈 때는 아주 대두기 올라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반토막 나는 거는 한 3, 4일 만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투자라는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 회사가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원래 배터리라고 예. 하는 게 문제가 우리가 빨리 충전도 하고 싶고 맞습니다. 불도 좀 안 나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는 다 실험실 안에서는 개발이 된대요. 그러나 네. 양산에 항상 문제가 있거나 네. 뭐 그런 걸 재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예, 하여간 뭐 제가 저도 배터리에 대한 뭐 전문가 아니지만 예. 조금 더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은 그런 문제가 좀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좀 천천히 좀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오늘 좀 깜짝 놀란 소식이 나왔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시티가 일단 의견을 올렸는데 네. 원래 이런 경우는 정말 특히 드문 경우인데요. 원래 매도에서 중립, 중립에서 매수로 가는데 예.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매도에서 바로 매수로. 그럼 뭔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었고요. 네. 기존의 목표 주가가 35달러에서 무려 10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한 뭐 80달러 70달러 중반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그렇게 상향했던 이유는 D램 가격의 상승 궤도가 접어든 것인데 이게 보통 D램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보통 2년간 유지가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D램 가격 상승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네. 지금 역사상 최고치 주가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달러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의 역사를 쓰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떤 과학자가 윌리엄 브릭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기사인데 지금 이제 봉쇄가 정답이 아니라고 언급한 기사에 대한 뭐 본문에서 중요한 것만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봉쇄가 오히려 더 코로나를 확진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기사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어떤 그걸 삼았냐면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의 봉쇄 전 한 달 동안에
10만 명당 150.9명이 확진됐습니다. 근데 봉쇄하고 나서 12월 이후에 봉쇄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예. 169.6명이 확진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봉쇄는 오히려 좁은 공간에 가족과 함께 밀집이 돼서 같이 지내잖아요. 그럼 그렇죠. 옮기게 되겠죠. 아하. 옮기는데 예. 확실히 옮긴 다음에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겠죠. 예, 나가면 아. 또 옮기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봉쇄가 하게 되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더 빠르게 전파된다는 거죠. 더 빠르게 확실하게 내 가까운 지인부터 감염을 시키고 또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예. 때문에 요게 문제가 되면 사실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확진이 더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봉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악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수많은 소상공인들 문 닫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제가 지난 연휴 때 딱 한 번 갔고 식당 갔는데 예. 식당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그럼요. 그분들 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제가 이제 보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손님이 딱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보면서 아 진짜 엉뚱해서 걸리는데 식당만 걸리니까 문 닫으니까 예. 너무 안타까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요게 이제 봉쇄보다는 오히려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다음 다른 쪽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좀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사가 나왔고요. 나중에 한번 요 원문을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기사니까 한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 장 시작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시장이 조금 밀릴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뭐 어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얘기하지만 시장에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을 했고요. S&P 500 의미 없이 그냥 강보합, 네, 다우도 그냥 강보합이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퀀텀 스케이프가 지금 오늘도 한 4% 정도 예, 그런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네. 이미 매출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한 6~7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갖고 네. 예, 좀 뭔가 좀 세력을 떨칠 것 같아갖고요.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좀 잠깐 놓고 그럼 일단 잠깐 기업 뉴스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워낙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매도해서 매수로 올린 정말 드문 경우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자, 퍼스솔라는 예, 태양광 업체인데요. 이건 반대로 바이에서 셀로 매도로 그 두 단계를 내린 건데요. 골드만삭스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익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 건데요. 주가가 좀 시간에서 4.5%가 내려온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에 이어서 예. 예, 세 번째 승인받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1.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알리바바에 보면 그 샤미? 예, 뭐, 어떻게 있나 이걸요? 샤미라고 있나요? 샤미 무지 뮤직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다음 달에 예, 셧 닫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다음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텐센트 홀딩스의 텐센트 뮤직이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치이니까 일단은 지금 얘네들은 2%밖에 안 된대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접는 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차이나 텔레콤, 유니콤, 모바일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번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에서 뭐 9%, 뭐 1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룰루레몬도 역시 지금 매출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약간의 얘네 같은 경우는 카타리스트 콜 바이라고 해서요. 약간의 이것도 같은 매수 의견인데 도이치뱅크 의견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워낙 또 룰루레몬은 워낙 핫하니까 이것도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두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진짜
디램 가격에 사이클을 등에 엄다 그러면 뭐 100달러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잘 오르고 있어서 오히려 야 이거 처음인데 이런 기분 내지는 그러니까 많은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일수록 당황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제 미국 증시 주로 보시니까 네 미국 그렇죠. 미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올해 다 올렸잖아요. 지수를 네. 올렸는데 예. 그러면 이익이 같이 따라왔느냐 EPS가 따라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2019년도에 말에 EPS가 160달러 후반이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130달러 후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작년도보다는 좋아진 것 뿐이지. 그런데 이미 장도 많이 올라왔고 더 올렸단 말이죠. 그럼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봐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언제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네네. 지금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싼 건 다 인정합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언제 빠지냐가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고점이 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행동보다는 조금 만약에 매수 안 한 분들은 기다리시고 아니면 많이 주식을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 저는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마무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11시 반이 넘었네요. 예,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너무 늦게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보시다가 일찍 또 잠자리 드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아침에는 우리 또 김프로 오늘 KBS에 또 잠깐 나갔다 오셨을 텐데 예 그때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착륙.